한잔.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좀 부족한 모습도 괜찮아. 또 모난 어떤 것도 괜찮아. 서로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 우리 지금 이대로 아름다워. 윤하 정준영의 달리 함께 중에서.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여기는 DJ와 커피 한잔하며 조금이나마 커피에 대해 알아가는 들리는 라디오 오후의 커피 한잔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렸다가 추워졌다 하죠?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11월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흘러가나 봐요. 그러고 보니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그분들께 좀 부족한 것도 덜 완벽한 것도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끝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하 정준영의 달리 함께. 모습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 우리
윤하, 정준영의 달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와, 2주 만에 커피에 대해 알려드리는 코너가 돌아왔네요. 아무래도 전 한 주에 한 번밖에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 5화 방송에서는 블렌딩에 대해 알려드렸죠? 그럼 이제 원두에 대해 다 알아봤으니 오늘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추출은 뜨거운 물을 커피에 부어 커피 성분을 녹여낸 후 여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출을 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페이퍼 드립부터 시작해서 융드립, 프렌치 프레스, 에어로프레스, 사이폰, 이브릭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페이퍼 드립. 페이퍼 드립은 핸드 드립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이, 즉 여과지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이죠. 드리퍼에 여과지를 끼우고 그 안에 커피가루를 평평하게 넣어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인다니, 그냥 물 붓기만 하면 될 거 왜 꼭 뜸을 들이냐고요? 왜냐하면 뜸을 들임으로써 커피의 맛있는 성분이 쉽게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여튼 그 후에 3차까지 나눠서 추출함으로써 커피가 완성되는데요. 너무 시간을 길게 끌면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추출 시간은 3분 정도가 적당해요. 융드립은 기본적으로 페이퍼 드립과 추출 방법이 비슷하지만 여과지를 쓰지 않고 천인 융을 쓴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여과지보다 융의 구멍은 성글기 때문에 오일 등의 성분이 같이 빠져나와 더 부드러운 커피가 만들어지죠. 단, 융은 천이기 때문에 물 온도를 더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물 온도는 페이퍼 드립에 비해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천이기 때문에 추출 중 특히 뜸 들이기에 있어 섬세함이 필요한 까다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프렌치 프레스인데요. 프렌치 프레스에 약간 거친 굵기로 간 커피를 넣고 조금의 물을 부어 뜸을 들인 다음 나머지 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후 3분간 기다리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커피를 직접 물에 우려내기 때문에 커피의 모든 맛과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향미가 강렬하고 풍부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릭인데요. 이브릭이라고 하는 작은 주전자에 커피를 담고 물을 부어 중간불로 스틱으로 저어가며 끓이다가 마지막에 설탕을 넣어 한 번 더 저어서 끓이는 터키식 커피 만드는 방식이에요. 와, 커피를 핸드드립하는 방법이 정말 많죠?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저도 네 가지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네요. 사실상 커피에 관한 정보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자신에게 딱 맞는 커피를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카페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넘어갈게요. 짙은의 투썸. 그대는 여기에 있군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가방이 어느새 찾아온 일상처럼 묘하게 편한 이 느낌. 똑같은 커피에 똑같은 샌드위치 알랭드 보통은 아직도 읽고 있네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제목
또 왠지 아릇해. 이제 지트니 투썸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너무 알기 쉬운가요? 맞아요. 이번 주의 카페는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브라질의 아라비카 온도를 블렌딩한다고 합니다. 로스팅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로스팅 온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좀 더 긴 시간 동안 로스팅함으로써 깊고 풍부한 다크로스팅 풍미의 향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투썸 플레이스의 시그니처 커피는 플랫 화이트와 롱블랙이었는데요. 이 중 플랫 화이트는 단종되었고 적은 물의 양의 에스프레소를 짧은 시간 만에 뽑아내어 좀 더 진하고 부드러운 리스트레토 투샷을 넣는 롱블랙만이 남아있어요. 저는 롱블랙보다는 투썸 플레이스에선 플로팅 라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유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 많이 쓰지도 않고 부드러움이 강해요. 그러나 가격은 너무 거치네요. 사실 좀 비싸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 먹지는 못해요. 아, 이번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겨울 시즌 음료를 새로 준비했죠? 화이트 크림 티라미수 라떼, 피스타치오 라떼, 뱅쇼이 세 가지인데요. 화이트 크림 티라미수 라떼는 커피에 마스카포네 치즈와 화이트 크림을 조화시켜 티라미수 맛이 납니다. 그러나 치즈 때문에 많이 마신다면 느끼함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라떼는 마셔보진 못했는데 달달하면서 피스타치오 맛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뱅쇼는 무알콜 레드와인과 레몬, 그리고 시나몬 향 약간을 조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셨을 때 막 나쁘지는 않았어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음료는 이 정도로 하고 역시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면 바로 디저트죠? 저도 투썸 플레이스의 케이크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특히 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요. 막 케이크 위에 딸기가 정말 많이 올려져 있는데 그 초코와 딸기의 조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투썸하면 역시 티라미수죠. 시트도 촉촉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마스카포네 치즈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스박스 케이크, 오레오와 크림으로 이루어져서 엄청 달달하고 양도 많아요. 달기 때문에 조금 쓴 음료와 먹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우길 쪽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오전 10시까지 모닝 제품빵과 아메리카노가 같이 해서 5,000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나 우길 쪽에서 지내고 계신다면 오전에 모닝 세트를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 늦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길에서라도 가기는 아마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우길 쪽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는 학생증으로 계산을 하면 학생 할인이 들어가요. 물론 아쉬운 점은 커피류에만 한정된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좋은 정보니까 가서 꼭 학생 할인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뚝뚝뚝.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피를 불러올 것만 같아 지나갈 때마다 우산을 들고 있는 날 한 번씩은 모두 쳐다보고 가 하지만 난 알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한 방울씩 뚝뚝뚝 어깨 위로 뚝뚝뚝 떨어질 때면 다시 내 맘도 설레잖아 하나 둘씩 뚝뚝뚝 자꾸만 두근거려 왠지 그럴 것만 같아 친구들은 모두 아니라 해도 하지만 난 알아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네가 돌아올 것만 같아 한 방울씩 뚝뚝뚝 어깨 위로 뚝뚝뚝 떨어질 때면 다시 내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정보들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알고 하면 더 재밌다 라는 말이 있죠? 커피를 마실 때도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카페 일화를 받아 방송해 드리려고 해요. 페이스북으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저랑 커피 한잔 어때요? 이상으로 오후의 커피 한 잔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최윤정, 기술의 최경인, 송출의 이예지였습니다.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